그다음에 두 번째는 마찬가지로 깨워주는 거예요. 고유감각 수용체, 그다음에 얘네들의 기능을 깨워주는 겁니다. 어떻게 하는 거냐? 발가락을 들었다 놨다, 엄지발가락을 올렸다 네 발가락을 올렸다, 이런 식으로. 특히 그쵸? 그다음에 어때요? 피아노를 치죠. 이렇게 4, 2, 3, 4, 5, 이런 식으로. 그래서 왜 네 개와 하나냐? 이 네 개는 하나로 가요. 얘네들 이 네 개의 건이 하나로 이어져 있고요. 그 다음에 익센설, 그쵸? 얘네들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네 개를 같이 움직이게 하고, 그 다음에 엄지를 같이 움직이게 하고, 토 익센설, 그 다음에 네 발가락, 그쵸? 뭐 익센설, 디지트롬, 롱거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, 그쵸?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실게요. 그쵸? 그쵸? 엄지 올리고 네 발가락 올리고, 그 다음에 그게 되면 같이 올렸다가 하나씩 내리고, 그렇죠? 얘네들의 기능들을 다 깨워주는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우리가 특히 맨발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. 맨발로 처음에 이제 웜업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, 여러분. 만약에 만성 발목 불안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급성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것들은 쉽게 할 수 있거든요. 그래서 웜업 하는 거예요. 한 2, 3분 정도 웜업, 아까 그 전에 있던 영상도 웜업. 그래서 지금 1주차에 있는 영상들은 만약에 만성인 사람들은 웜업 형식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. 그쵸?